네. 동사 정리 중에서 테이크 동사 257번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테이크업 맞췄습니까? 자, 이거는 자상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특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본 교재 내용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테이크 동사편 257번임을 밝힙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이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썼는지 문제를 풀면서 자,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죠. 먼저 아하 아라 식으로 3초 이내에 직독 직해 직파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우선 예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Q2라고 써 있는 부분이죠. Taking off my work, I lost track of time. 네. 그러면 아하 방식에서 여러분은 뭐였습니까? 테이킹이라고 하는 루트 ing이잖아요. 루트 ing 앞에서 눈독을 한번 들였고요. 그 다음에 구두점이 있으니까 역시 I 앞에서 눈독을 들였겠네요. 그렇다면 테이크라고 하는 기본형, 원형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뒤편에 오는 유니트 원 부분, 요 유니트 원이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이크 동사와 나머지는 버리고 워크 두 가지의 단어만을 가지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을 뭐 했대요? 누구 일? 나의 일. 일을 테이크 하다라는 말까지 우선은 여러분은 뭐였습니까? 감 잡았죠. 다음 두 번째. 아이가 왔었고 다음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 키워드 아하 아라 방식은 명사와 동사만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말들은 모두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비법이라고 그랬어요. 하기야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이거든요. 그러면 시간. 그렇죠? 시간에 뭐래요? 트랙이래요. 트랙. 아, 시간의 트랙을 lost 놓쳤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어의 오순을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게 영어의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뭐 분석을 요하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나 필요하지. 우리 일반 수험생들이 영문을 바로 읽고 그 말이 뭔 말이여 하는 것을 의미 파악을 빨리 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데는 그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했던 것처럼 테이크한 일이고요. 시간을 뭐였습니까? 놓쳤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 일을 테이크해서 일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나는 시간을 놓쳤다 그런 말이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일에 너무 열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럴 때 I lost track of time을 쓴다 이 말이죠. 한번 더. Taking off my work, I lost track of time. Taking off my work 했을 때 일이 일에 너무 열중해서 열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답은 taking이 온다 하는 거죠. 이유는요, 분사 구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에 너무 열중해서 열중했기 때문에 요 말이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아하 3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서 뭐뭐했기 때문에 뭐뭐해서 lost 했다. 그런 말이니까, 아하, 이거는 분사구문으로서, 뭐지요? 뭐뭐했기 때문에, 뭐뭐해서, 그런 관계로,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은, 이거는 결국은, 우리들이,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어떻게 take와
work만을 잡고 다음에 time만을 가지고서 이 문장의 내용 전체가 뭔가를 안다고 그럽니까? 그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영어의 어순이라고 하는 게 소용이 없다. 우리가 우리 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 국사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요, 예? 명동 중심일 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제가 항상 비유하지 않습니까? work라고 하는 말과 time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내용어라고 이제 영문법에서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work와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지, 어떤 곳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그 식당 건물 옆에 뭐 미용실이 있다. 그러면 my라고 하는 미용실이 있고 up라고 하는 뭐 철물점이 있다. 그러면 철물점.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슈퍼가 있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은 위치감각, 공간감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아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는 언어감각적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1, 2학년 정도면은 감을 잡습니다. 바꿔놓고 말하면 일을 하다 시간을 놓쳤다. 네.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영어 문법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들이 영어의 어순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걸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그럼 선생님 taking off my work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이게 분사 구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요 엄마 뱃속말이라고 그랬어요. 타고날 때부터서 자기의 모국어의 언어 감각으로 인해서 내 일을 테이크 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 했습니다. 시간의 트랙을 로스트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얘들도 일을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이 말이 시간을 놓쳤네. 조금 더 의역하면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네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이 taking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놀아오고 있는 루트 ing를 잡는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 분사구문 공부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그랬어요. 모든 왔다개통 드루트 잉일이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알아원도 되고 알아투도 되고 알아쓰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명사 상당어구냐 형용사 상당어구냐 부사 상당어구냐는 것은 우리들이 팔품사에서 뚝 잘라가지고 사품사에 해당되는, 아니 이 일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요 말이 이렇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말을 꾸미니까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뭐였어요? 그게 알았으리 즉 부사. 그런데 이때 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테이킹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사 구문으로서 우리가 분사 구문 그렇다고 이제 문법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이해는 하시되 그걸 일단 익혔으면 자기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화하세요. 그래서 뱅뱅 돌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뱅뱅이 뭐야? 루트 ing라는 거 아닙니까? 예. 뱅뱅 돌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뭐뭐 했기 때문에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꾸미니까 잃어버렸다. 시간을 잃어버렸다. 시간의 트랙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의역까지도 전부가 다 의미상 통해진다는 겁니다. 직파요? 지금까지 내내 얘기했잖아요. 나의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라고 이게 뭐뭐 해서 라고 하는 엄마 뱃속말 조토가 딱 전체 말의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대한 엄마 뱃속말. 아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선생님 그럼 이때
take up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요? 세상의 모든 말은 말일 뿐입니다. 이런 하물며 말이요, 문법, 구문 이런 것까지도, 용법까지도 엄마 뱃속말에 의해서 3초 안에 벌써 직독하면서도, 해석 바로 하면서도 용법 문법을 문법을 파악하는 이 지경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테이크업 이거요. 아니 그냥 말이니까 말을 외우세요. 반복하세요. 지금 아우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우라는 딱 11가지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11가지만 익히면요, 걷다이 지금까지의 숱한 많은 문법, 어법, 용법,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뭐 지도법이나 일반적인 교수법이나 여러분들이 막 연습생이다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한 40~50배 이상 아무리 몰라도 11가지만 여러분들이 익히면요. 선생님이 39년 동안 학생들에게 이 11가지만 딱 익히면요, 그때부터는 얘들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5학년이 어떻게 중3 고1 교과서를 갖다가 그냥 내리다 읽으면서 아, 그 내용은 이런 거고요, 이럴 수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왜 전국 한국 최초로 말이죠, 영어 속독 학원을 정식 인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능력을 서울시 교육청 가서 보인 겁니다.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일 뿐이니까 눈 한번 감아보세요. 어떻게? 말은 말로 익힌다. 그렇죠? 테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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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업. 나리, 나리, 개나리 노래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비슷한 여러분들의 가장 밑바탕에서 우러러 나오는 비슷한 소리, 유사 발음 알파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의 어떤 그 이미저리와 그 어떤 상황 설정을 스스로가 느끼면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테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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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테이크업 들고서 말이야, 그게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거야? 그 테이크업 그 안에 말이야, 그 소주가 들어있는데 그 술 먹으려고 너 열중하고 있니? 너 그 술 먹으면서 테이크 자식아, 테이크 이놈아, 테이크업에 말이야 흥분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수고이고 중요하다 해가지고 테이크업, 테이크업, 뭐뭐세 열중하다, 흥분하다, 곧다 이 식으로만 그냥 애웠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주 한 잔 그 술 이제 이거 먹어보려고 열중하고 있고 술 먹으면서 흥분하고 있는 장면 느끼면서 그 옆에서 땡 이 자식아 말이야, 테이크업 들고 너 뭐 열중하고 있어? 너 흥분하고 있어? 장면만 딱 느끼면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영원히 자기화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테이크업이 나왔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테이크업, 테이크업 먹으면서 열중하다, 흥분하다 아무 의미,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왜 의미가 없다고 그러냐면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수거에다가 뭐뭐에 열중하다, 흥분하다 우리나라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무작정 여러 번 쓰면서나 반복하면서 애웠지 않았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영어 지도하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그 테이크업 하나를 갖다가 수십 번 반복시키면서 공부는 언어는 반복이다, 반복이다,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반복해라. 그걸 보고 과잉학습이라고 그래요. 과잉학습. 네. 우리들의 머리가 하도 지겨워서, 하도 지겨워서 그냥 애워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하는 거지요. 느끼라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모든 이 학습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면서 자기화를 시키는 게 가장 많이 익힐 뿐더러, 빨리 익힐 뿐더러,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럽니다. 선생님이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요게 뭐뭐에 열중하다, 흥분하다 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지금 선생님이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요 말이요, 뭐뭐에 열중하다, 흥분하다 이 단어로만, 이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이것만 해서도 17가지나 돼요. 테이크업 이것만 해도. 그러면 뭐로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Work. 그 다음에 time. 세상의 모든 말은 명사와 동사가 어떤 말이, take up이라는 말도 여기서는 열중하다는 말은 중요하지만 work가 있기 때문에 일에 열중하다는 겁니다. 뭐에 열중하다는 말. 경우에 따라서는 take up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발산하다는 말로 돼버립니다. 그죠? 흥분하다. 그러면 흥분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쓰일 때는 거기에 흥분하다라고 하는 테이크업이 말이 쓰이도록 워크와 같은 요 말이 아니라 흥분과 연관되는 명사와 동사가 그 문장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거나 읽거나 말하거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완벽한 문장 의미 파악이 되기 위해서는 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놓쳤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선생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럴 때 I lost track of time. 그래요. 시중에 있는 모든 영어 학습, 뭐 영어는 영어식으로 알아. 영어식으로 하는 게 뭔데? 너네들이 나처럼 8년 동안이나 미팔군 메릴랜드에서 그 학자들하고 같이 아주 치열한 그 학습의 어떤 패턴, 교수법,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람이 있어? 영어의 우순위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반복해가지고 여러 번 익히면서 결국은 무대포로 외우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 반복해라, 따라해라, 반복해라, 따라해라. 기계 이런 것처럼 뭐 음성 뭐 갖다 놓고 뭐 그냥 시스템 갖다 놓고 요거 반복하면서 해라. 결국은 시간 다 뺏기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저 반복하고 그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도 하기는 해야지요. 그러나 I lost track of time 와서 쓸 때 기본적으로 느낍니다. 뭡니까? 나 시간에 그 돌아가는 트랙을 잃었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 잃었어. I lost. 시간 돌아가는 트랙. Track of time. 말은 자기가 그 말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걸 뭣도 모르고 무작정 I lost track of time 반복하세요. Repeat. I lost track of time. One more time. I lost track of time. 아이고. 그래 골백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기 공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익혔고 또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결국은요. 자기화라는 겁니다. 자기화. 남 소용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나는 말이야 시간이 돌아가는 줄 몰랐어. 아 시간이 돌아간다. 시간의 트랙을 몰랐다. 그럼 벌써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느낀 것은 아 시간이라는 다임과 시간을 내가 가는 줄 몰랐네. 시간을 잃어버렸네. 그것과의 이걸 보고 베타화라고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 그래 시간을 잃었다나 잃어버렸다나 시간 가는 줄 몰랐다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느끼면서 아 그래야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뉴런세포가 작동을 하면서 좌뇌 우뇌가 활동을 하면서 공간 위치 감각까지 느껴가면서 의미 파악까지 해가면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나 순간 나노초 동안에 I lost track of time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쪽에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work과 time이 왜 스트레스가 있는가? 이 문장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역시 잘 들어보세요. work과 time만 스트레스. 우리나라 말하고는 달리 영어는 두 박자입니다. 예, 두 음이에요. work과 time만 올라가지 나머지 것들은 안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걔네들 또 work과 time을 갖다가 명사인 work과 time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수업 영어 이것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또 공시생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문제의 답은 taking up이었습니다. 아까 설명했고요. 또 단어 공부, 어휘 공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문법어법 파악하는 거 어떤가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위대한 엄마 뱃속말. 그죠? 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엄마 뱃속말. 그런 매번 얘기하지만 뭐 자기네 엄마가 많이 배웠던지 적게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각자의 머리는 다들 위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을 다 합니다. 왜? 남녀 연령을 갖다가 초월합니다. 이건 유치부 꼬맹이 얘들에게 이 선생님이 말이죠. 우리 우리 김정래 원장 집사람이 그 뭐 어린이집 여러 군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꼬맹이 그 유치부 애들한테도 제가 얼마나 이 뭐 실험식으로 임상 실험식으로 임상 교육을 많이 해봤었는데 걔네들 또 말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일 그 다음에 테이크 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타임 시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잃었어 이거예요.
그럼 가장 키워드가 되는 work와 time이 딱 두 가지 말 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해볼래? 일 많이 해서요. 시간 다 갔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거의 99% 아이들이 다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요. 걔네들이 taking up my, 예를 들어서 up my 용법을 알았습니까? 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합니까? 트랙업이라고 하는 걸 일일이 여러분들처럼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다 그래야 문제의 핵심이 나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웃기지 마시오. 시험 문제 답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tak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을 이 아이들이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분사 구문 시황 조향이 장어 묶을 동전 구수 해가지고 뭐 시간 방법 조건 양법은 달달달달 다 용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걸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미술진 taking on my work 용법 같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니 조사 토시 있잖아요. 뭐뭐 해서 열중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꾸밈으로 뭐뭐 했기 때문에 1, 2, 3, 4, 5번에서 그것만 고르면 답이라니까요. 1, 2, 3, 4번 번에서 그것만 고르면 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왜 분사 구문으로서 부사구로서 그러면은 뒤에 있는 전문장 전체 예를 들어서 뭐 러스트를 갖다 꾸민다고 그럽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다.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여러분이 이런 그 어법이나 영문법, 뭐 구문, 어휘 아무리 그때그때 뭐 아무리 뭐 용법이니 뭐니 이렇게 익혀놔도요. 문제는요. 얼마든지 이게 문제 패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애들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비가 뭐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장 말하는 표현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냥 말 공부로 뭐뭐에 열중하다 그럴 때 테이크업을 그냥 그때 쓰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랑 같이 놀자 할 때 가치야 그렇게 공부하지. 함께 동반해 어찌시 부사로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익힙니까? 말은 감각이라니까 어감이라니까요. 또 하나. 영어의 어순 어순 해가면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문장의 오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어의 어순이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다르고 웃기지 마시오. 우리말이건 영어건 아니 세상의 모든 말일 아니 외계어가 있다 하더라도요. 말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에 따라서 앞에 얼마든지 이 말이 어순은 바뀌어가지고 뭐 속칭 말하는 특수구문 그러지 않습니까? 특수구문 뿐입니까? 속어, 구어. 생활용어 패턴에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어다 했었을 때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뀌어도 뭔 말인 줄을 어떤 내용인 줄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맨날 주어동사 뭐 목적어 주어동사 뭐 이런 걸 찾으면서 공부합니까? 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핵심어인 work 잡고 time만 딱 붙잡으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저 전체 그 특강 형태로 이렇게 강연 형태로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건가 해서 그렇지 이제 이 문제 하나만 쫙 설명하고 이제 해나가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아하 아라 잉글리시의 각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탁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만 촉촉촉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설명과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또 이 선생님이 왜 이게 3초면은 즉독 직해 직파가 가능한가
어떤 문법이건 어떤 어법이건 어휘건 구문이건 뭐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때왜 1분도 아니라 33초면은 그걸 그냥 촥촥 내 것으로 이게 자기화한다는 것인가? 그거는 왜 그렇게 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면서도 이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뭐 선생님들이 그냥 책에 다 나온 거 이거 판서해 주는 거 그냥 열심히 적었다가 그것만 맨날 반복해서 연습장에다 내리칼기고 쓰고 했다가 막상 문제가 나와서 쓸 때는 적용을 못 해요. 적용을 왜? 다 달라지거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다고 무슨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가장 그 하나의 어떤 기계 어떤 요식화 되어져 있는 그런 기본 패턴화 되어 있는 문제만 나옵니까? 일단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상부터서는요, 어떤 말이 나와도 수시로 바뀌어지는 용법, 어법, 의미. 그렇기 때문에, 뭐뭐에 열중하다는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용법이 묵은 용례가 무슨 어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구나 무슨 뭐 동의어, 뭐 반의어, 유사어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네들이 우리의 언어를 익히듯이 영어 이것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테이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져가다 아닙니까? 데리고 가다 가져가다. 내 일을 갖다가 테이크 했다. 내 일을 갖다가 했다, 가지고 갔다, 내 일을 가지고 하다. 시간의 트랙, 시간 돌아가는 그 시간의 그 트랙을 나는 잃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말을 갖다. 의역이 뭡니까? 의역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고자 강연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한제 이런 그 특강의 내용을 뭐한 2시간 정도 이상만 이제 들으시면 아 내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에 대해서 그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 어떤 틀이 잡힐 겁니다. 좀 후회도 해보시고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여태까지 내 방식으로 아니면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교수님들이 가르쳐주고 숱한 많은 영어 프로그램들이 그냥 무작정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기계적인 것만 발산했을 뿐, 이용했을 뿐 그냥 그거 맨날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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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작정 모르는 걸 반복할 때는 뭘 생각하면서 반복을 하는 게내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게 반복을 했으면 그 어떤 값어치, 뭐 어떤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반복하고 정리했어도 말이죠. 아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다는 테이크 어피라고 하는 영어에 수거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했을 그 영어와 뭐뭐에 열중하다, 흥분하다, 요거는 우리나라 말과 요런 결국은 그런다고 하니까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어거지로 외우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테이크업, 테이크업 하면서 이것조차도 누가 뭐래도 역시 테이크업, 테이크업, 테이크업. 유사 발음에 의해서 떼이 새끼야, 막컵 들고 말이야, 너 열중하냐? 그걸 딱 느끼니까 그럴 때 그건 뭐였지? 테이크업이었지. 설령 말이야, OFF가 나와라니 어프까지도 말이죠. 사람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FF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말이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열중하는 장면까지 느끼면서 벌써 어프라고 하는 것까지 의미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누구 설명 소용이 없어 본인 스스로 느끼세요. 그게 완벽한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키마 사전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열중하다, 흥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식이기 때문에 잘안 외워져요. 그럴 때 느끼고 있는 명동, 뭡니까? 아니, 소주 먹으려고도 열중하고, 소주 먹으려고도 흥분하고 있는 그 장면 때문에 거기서 띵이 자식아 말이야, 컵 들고 너뭐뭘 열중하고 있어. 이게요, 여러분이 그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학전집 쫙
쫙 갖다 놓고 백과사전 쫙 갖다 놔도 글씨만 되어 있는 이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뭐 폭풍이 언더 영화로 한번 봐버리면요 전체 줄거리 전체 내용 다 압니다. 이런 영어 문법이나 영어의 어법이나 구문이나 이건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돌아가고 있는 이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서 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돈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어요.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쓸데없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 아우라. 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와 아라완 두스리와 아하 왔다기통 도루징이니 전명구 이 11가지 패턴만 딱 알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3초 이내에 아무리 긴 자 선생님이 실제로 39년 동안 가르치면서 공부계나 했던 뭐 서울대 법대부터 시작해야 동경대 뭐 법대 뭐 우리 김민조 같은 학생 지금은 이제 어른 돼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연락 와가지고 아 원장님 일본에까지 이름 좀 날리십시오. 저는 지금 변호사로 있습니다. 뭐 좋아요. 전직 국회 뭐 선생님이 가르쳤던 국회의원이나 뭐 변호사들 뭐 아니야 무슨 뭐 판검사들 많습니다.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원장 선생님의 강의 몇 번만 딱 들으니까 영어에 눈이 튀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어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학생들 보면 막 학교 선생님들도 한참 동안 설명하고 학원 선생님들이 한참 설명할 때 설명 바로 들어가자마자 얘는 벌써 아 그거는 뭐 이렇게 알아완 투쓰리 중에 하나 조사토시에 의해서 앞에 있는 유니트 묻고 뒤에 있는 유니트 묻고 조사토시에 의해서 연결해 주는 거니까 어느 말을 꾸미고 어떤 수식을 받고 이게 무슨 용법이고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아무 그냥 한참 동안 막 분필가루 마시면서 설명한 내용의 결론은 지가 선생님이 딱 그 벌써 첫자 이게 어? 문장 첫자 딱 쓸 때 느꼈던 그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아우라 1, 2, 3 아라 1, 2, 3와 아까 말했던 와타기통 두루징이니 전명구 앞에서 눈독 들인다. 예. 그거는요 문장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동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지요? 네? 일입니다. 일. 아, 이일. 그죠? 그 다음에 몰랐네. 그겁니다. 이일 몰랐네. 이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럼 이건 옆에서 보입니다. 열중했다. 그죠? 몰랐다. 그러면은, 뭐를 몰랐어?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누가? 내가. 그거는요, 일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그것들을 갖다가 뭐합니까? 설명해주고 보충해주는 말일 뿐입니다. 비록 주어라고 하더라도, 비록 목적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영문법, 무슨 영어 독해, 무슨 영어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에서는 그 테이킹 하나 알면 됩니다만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전체적으로 이게 강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만 뭐 어떤 사람은요 저기 저 한국에서 열심히 뭐 했다가도 자기가 미국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뭡니까 오스트리아 뭐 빈이 있는 거 오스트리아에 음악 공부하러 갔는데 아 영어 이놈의 그래도 말이지 영어 공부를 갖다가 여태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원장 선생님의 이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좀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라고 했다가 몇 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 강의 나오는 게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선생님의 무슨 그 뭡니까
8,400여 페이지가 되는 그 엄청난 그 책사란 얘기 안 합니다. 일반 출판사 뭐 여기저기 정말 큰 출판사부터도 작은 출판사 막한 4, 50명 됩니다.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겁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무슨 오프라인으로 그 책을 낸다고 그럽니까? 못낼 거예요, 자기네들도. 한마디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그 의도가 좀더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법을 좀더 고쳐보자. 그거를 저는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수험생들, 학생들의 학습법을 좀 바꿔봐라. 나한테 와서 무슨 강의 들어라, 무슨 뭐 책을 사서 봐라, 프로그램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도 뭐 유치 부용, 뭐 초등생 각 학년용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만은 그 오히려 그 공부하는 학습자나 그 가르치는 그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이 오히려 참 대단하다, 좋은 걸 많이 느끼고 참 여태까지 전혀 색다른 어떤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참 찬사를 보낸다라고 하시지.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배우는 학생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아직도 그렇게 해놓고, 아, 그게 좋긴 좋은데요. 저는 저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가르쳐야 돼요. 그건 책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다 있고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이 공부를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그리고 했던 것을 이 다음에 다시 써먹을 수, 응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도록 해주냐? 이게 중요하지. 있는 내용 맨날 설명해봤자 뭐해?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워크와 타임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ing off my work, I lost track of time. 한번 더, work와 time만 가지면 왜전 내용 의미가 뭔가를 알수 있다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work와 time, Taking off my work, I lost track of time. work와 time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더라도 나머지는 들리더라도 안 보여잉, 안 들리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